이로써 6라운드 원트가 1승을 추가하며 라치카 대 원트 3대 3으로 길고 길었던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동점이야. 이로써 끝까지 간다. 7라운드까지 하네. 와, 끝까지 갔어. 준비되면 야, 진짜 7라운드까지 올 줄은 몰랐다. 와, 씨, 드라마 아니야? 제가 웬만해서 기 빨리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너무 자주 기가 빨려서 죽겠습니다. 과연 어떤 크루가 이곳에 남을지 탈락의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두 크루의 마지막 배틀입니다. 원텔 리더 효진 초희 씨, 마지막 라운드의 배틀러로 나설 사람을 호명해 주세요. 네, 저희 원투 팀의 마지막 배틀러는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래서 솔직히 지더라도 꿈의 무대를 펼쳤으면 좋겠어. 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진짜 뭐 누구랑 붙건 뭐 어떤 장르랑 붙건 잘 재밌게 풀고 오자. 네. 알겠지? 마지막 배틀러는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네. 이채연입니다. 앞선 배틀에서 패한 라치카의 리더 신발이 벗었네. 네. 앞선 배틀에서 패한 라치카의 리더 가비 씨,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라치카의 마지막 배틀러를 호명해 주세요. 네, 저희의 마지막 배틀러는 저희가 꽁꽁 숨겨둔 무기 H1입니다. 탈락 배틀 마지막 라운드 라치카의 H1 대 원트 이채연의 배틀이 성사되었습니다. 엄청 센서네. 혜원이는 저도 무섭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배틀한 걸로 결과가 나온다?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혜원이 부담스럽겠다. 부담 엄청 될 것 같아. 이 상황까지 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니요. 안 오길 바랬었고 안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채연이를 이번에 마지막으로 넣은 것도 채연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언니들 선에서 끝내줄게 이거를 저희가 원했던 그림이었는데 심지어 쌤 무브하기 전에도 걱정하셨던 부분이 내가 이기면 채연이가 또 배틀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또 걱정이 되셨나 봐요. 채연아 괜찮겠어? 정말 진심어리게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저한테 정말 단호한 표정으로 언니, 저 할 수 있어요. 저 춤추고 싶어요. 그 표정 처음 봤거든요. 더 할 말 없더라고요. 그래? 그럼 언니 최선을 다해서 이길게. 그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느꼈어요. 그래서 걱정 없었던 것 같아요. 채연아, 아이들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넌 댄서니까 댄서로서 잘해, 알았어? 오케이. 성공은 원트의 이채연, 후공은 라치카의 H1C가 되겠습니다. 아, 저 얼마나 떨릴까, 어떡하지? 지금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멘탈 진짜 부담감 없을 것 같아요. 전 이제까지 계속 이제 배틀 너무 싫고 이제 춤 못 추겠어요. 차라리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배틀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지? 링 위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나 이번에 끝내더라도 다 보여주고 갈 거다. 진짜 배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방심하면 안 되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라치카의 H1 대 원트 이채연 두 크루의 운명을 가를 배틀을 시작합니다. 레디 파이트!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더 걱정이었죠. 이거는 진짜 누가 더 간절해서 끝까지 끌고 가냐의 차이지 않을까? 후회 없이 다 보여주고 갈 거다. 없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진짜 오늘 그냥 박살나도 그래도 그냥 이기고 싶다, 이기기만 하자 그냥 이 생각으로 별짓을 다 한 것 같은데 뭔가 터트린 것 같아서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좀 민폐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안 힘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터트린 느낌이었어가지고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너무 당당해요. 당당하다 못해 당돌하더라고요. 채연이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한테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이겼지 않았나.